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면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. 부모님께서 고혈압약을 1년 이상 복용 중이신데요. 질병 후유장애 3% 지급 가능한 건가요? 그리고요,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동안 못 받은 것도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궁금합니다. 1년 이상 시 또 고혈압약을 복용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 3% 보상이 가능한 거냐라는 또 질문이 오셨습니다. 전문가님 가능해요? 어떻게 되나요? 질병 후유장애 지급 기준은 대표적으로 신경장애 그리고 운동장애 또 뚜렷한 추상장애가 있습니다. 고혈압 진단 후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셨다고 질병 후유 장애를 받으실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장기간 약 복용으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약제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가입 중인 특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고혈압이나 고지혈증, 당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존의 보험을 보장 분석 받으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